첫 차가 내 옆에 차 될 거예요. 지금 한번 부딪혔네, 다시. 아이고, 지금 부딪힌 거 같죠?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붙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서 이제 차를 댑니다, 옆으로. 바로 옆에다 차를 대고요. 잠깐 후에. 네. 차에서 내립니다. 두 사람이 내리는데요. 내리면서, 네, 부딪힌 데를 살펴보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갔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긁혔어요. 자, 이번 사고.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는 대물 뺑소니로 처벌해야 된다. 대물 뺑소니, 사고 미수 처벌해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주정차된 차를 부딪히고 사람을 다치고 그냥 갔을 때는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 원 끝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대물뺑소니 사고 미수치를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62%.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차죠. 주정차된 차만 부딪히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쓰고 써주고 가야 되는데 연락처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38%. 38%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벌점은 도로에서만 벌점이 부과되고요. 주차장에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범칙금 12만 원으로 마무리됐답니다. 그리고 상대 차에서 범퍼를 뭐 이렇게 교환해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도색비는 상대 차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 주고 마무리했답니다. 그래서 항상요, 이렇게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좀 긁을 수도 있죠. 근데 살짝 부딪힌 것 같다 하더라도 내 느낌은 살짝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려서요 살펴보고 그리고 내 연락처를 적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